자동차를 멈춘 도넛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달콤함 때문이었답니다. 2023년 미국 애리조나의 한 쇼핑몰 주차장. 신형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했죠. 시동이 꺼지고 경고등은 번쩍이고 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배터리, 연료, 타이어 어떻게? 그런데 왜 멈췄을까요? 정비사가 차 밑을 살펴보다 의외의 범인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딸기잼이 터져 흐른 도넛 한 조각. 차량 하부 센서 틈에 쏙 들어가 있었고 센서는 이를 이물질로 인식했죠. 센서는 그 달콤하고 끈적한 딸기잼을 위험물로 착각했던 겁니다. 뭐, 센서가 단맛을 알아챘던 걸까요? 아니면 다이어트 중이었을지도요. 결국 자율제동 시스템은 긴급정지를 작동시켰습니다. 차주는 도넛 하나 때문에 견인차를 불러야 했고 정비소에서 웃지 못할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차장 바닥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네요. 도넛 하나에 첨단 기술이 굴복한 셈이었죠. 그 도넛 꽤 맛있었나 봅니다. 차가 먼저 반응했거든요. 황당하지만 실화! 디스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도넛보다 예민한 세상.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주세요.